휴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어제는 부산 광안리에서 불꽃축제가 펼쳐졌습니다. 매년 이맘때 열립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열리는 한강불꽃축제는 10월달에 열리고 이 부산 광안리에서 열리는 불꽃축제는 11월달에 열리게 됩니다. 저는 이 한강불꽃축제, 광안리불꽃축제 이 두 가지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계속 지켜봐 왔습니다. 이 광안리는 또 광안리대로 그 아주 넓은 바다를 배경으로 불꽃축제가 펼쳐지고 한강도 물론 큰 강입니다만 한강에서 이 서로 여의도와 도시가 마주 보는 이런 한강에서 불꽃축제가 열리는 것도 특색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특색에 맞춰서.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는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부산 불꽃축제가 훨씬 더 이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한강이나 이 광안리나 모두 다 볼만합니다만 어제는 이렇게 부산의 밤바다가 불꽃축제로 화려하게 이렇게 불꽃들이 이 수를 놓았습니다. 그 부산 광안리에서 열리는 그 불꽃축제가 잘 보이는 곳에 이 그러니까 바닷가에서도 잘 보이지만 그 뒤에 있는 황령산에서도 잘 보입니다. 그 황령산 자락에 있는 게 부산 경성대학교입니다. 부산 경성대학교에서 어제 인효한과 이준석이 만났습니다. 만난 것 같지 않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참 정치가 냉혹하기도 하고 정치가 냉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치열한 생존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아, 이 부산 불꽃축제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지나가면 부산 엑스포 유치가 2030입니다. 이제 이번 달에 파리에서 결정이 됩니다. 참 뭐 부산 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의 염원이 모인 것이죠. 부산 엑스포 아직도 우리가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사우디에 비해서 유리하지는 않지만 역전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엑스포, 올림픽, 월드컵 세계 3대 행사지 않습니까? 이걸 유치하는 유치전에 있어서는 이 국민들의 여론의 힘, 전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게 그 심사위원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제 이 부산 경성대에서 이준석이 토크 콘서트를 했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과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 거기에 인효한 혁신위원장이 예고 없이 혼자서 내려갔습니다. 부산을 내려가서 이준석과 만났는데 이준석으로부터 가진 모욕 또 뭐 거의 욕설에 가까운 이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준석으로서는 인효한이 뭐 상대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은 참 씁쓸하다, 참 불쾌하다.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아무리 냉혹한 뭐 정치판이라고 하지만 또 이 정치가 저렇게 해서 되는 것인가? 뭐 어느 조직이든 어느 사회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 정치인은 도태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자연처럼, 자연현상처럼 이 생존력이 없는 사람은 도태되어 가야 우리 정치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인효한과 이준석 두 사람을 놓고 누가 우리 정치에서 배제되어야 하는가, 소멸해야 하는가, 도태시켜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정치가 조금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뭐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스타일이 도태되어야 하는가. 어제 그러니까 이준석이 요즘 이현주와 몰려다닙니다. 이현주는 지금 뭐 오도 가도 못하는 뭐 이게 무슨 제가 휴일부터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참 쓸 수 있는 가장 심한 말이 쓰레기와 양아치입니다. 이런 말도 쓰지 않다가 이제 얼마 전부터는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 쓰지 않으니까 저만 바보 되는 것 같고 쓰지 않으니까 쓸 적절한 또 단어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씁니다. 정치인들. 이 이현주는 뭐 문재인과 싸우고 문재인을 비판하고 그래서 부산에 공천을 줬더니 또 부산에서도 떨어지고
그래서 또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하고 뭐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하다가 참 뭐 때문에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에서 분노를 표출할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정치가 어차피 이권이 부딪히는 곳이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앞에서 하는 싸움입니다. 이 판정은 국민들이 내립니다. 그래서 싸움의 모양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고 이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면 국민들의 외면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준석이 지금 신당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준석이 국민들의 무엇을 도와주는 신당을 하는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정이 있다 뭐 이거 이외에는 이준석이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걸 국민들이 왜 이걸 지켜봐야 되며 왜 이걸 화제로 삼아야 하는지도 쟁점으로 삼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짚고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은주와 이준석이 이렇게 뭐 토크 콘서트 대학생들을 상대로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에 인요한 위원장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인요한이 토크 콘서트를 하는 맨 앞 객석에 앉았습니다. 그 뭐 인요한은 뭐 이 생김새라든가 이런 게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또 덩치도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보이니까 또 사회자가 소개를 하니까 이준석이 인요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요한의 미국식 이름이 린턴입니다. 미스터 린턴으로 하면서 영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요한에게 자신이 환자가 아니라 환자는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또 직격을 했습니다. 이준석이. 그러면서 인요한은 사실은 자신과 대화를 할 자격이 없다. 아직 제대로 바뀌지 않았다. 또 누구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 아니냐 이런 식의 비꼬았습니다. 조롱을 했습니다. 이 영어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인요한을 아직 한국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뭐 이준석의 그런 뜻이 읽힙니다. 참 이 영어를 한다. 인요한 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준석이 이 인종차별 아닙니까? 인종멸시 아닙니까? 이준석이 뭐 영어를 잘하죠. 한국으로 대화도 하기 싫다 이겁니다. 한국인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모욕을 줍니다. 참 욕설보다도 더한 모욕일 수 있습니다. 올 자격이 없다. 뭐 강서 구민들과 대화를 해봐라. 정말 뭐 반성해야 한다. 혁신이 아니라 혁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이 자신이 가는 길에 인요한을 뭐 만나야 될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당내 민주주의가 깨졌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나쁜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참 불쾌하고 씁쓸한 대목입니다. 정치가 이렇게 감정적인 싸움을 하는 곳입니까? 이준석이 모를 리가 없죠.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이라는 것. 정치는 국민들이 보는 데서 싸우는 것이라는 걸 이준석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이렇게 무례한 짓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 이준석이 아마 그런 정도는 알 겁니다. 그런데 그게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고 이준석의 계산에는 이렇게 인요한을 모욕하고 이 폭행하는 것이 테러입니다. 폭행입니다. 폭은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미래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이준석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민주당의 소위 반 이재명 또 민주당의 지지층을 좀 끌어안고 일부 있는 자신의 지지와 엮어서 이렇게 신당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까지를 겨냥을 해서 그래서 이 신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동력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걸 반 윤석열에게서 찾겠다라는 게 지금 이준석의 정치적 계산입니다. 인요한은 정말 뭐 인요한은 순수함이 먼저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뭐 인요한도 정치적 계산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 이준석에 대해서 이 신당의 동력을 없애버리고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만 이준석, 유승민, 홍준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요한이 다 만나겠다라고 했는데 이 유승민은 이미 만났습니다. 당 내에서 그냥 입 닫고 있으면 가장 좋겠는데 이 총선 국면에서 아예 도려내지 못한 만큼 소멸시키는 것이죠. 그게 가장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뭐 무소속으로라도 뭐 출마하는 그것까지는
일단 신당의 동력은 소멸시켜야 한다. 인요한도 그런 계산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요한이 뭐 이태원 참사 그 추도식에 가서도 각종 정치 테러를 당했습니다. 또 이준석을 만나러 가서 이런 모욕을 당하고 이런 테러를 당했습니다. 동네방네 뭐 동네북이라고 합니까? 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렇게 두들겨 맞는 모습이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또 인요한의 스타일, 인요한의 역할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서로가 정치적 계산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앞에서 하는 정치입니다. 싸워도 국민들 앞에서 하게 되고 타협을 해도 국민들 앞에서 하게 됩니다. 참 그렇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인요한은 오늘은 들으러 온 것이다. 서울에 가서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정치를 뭐 10년 넘게 했다라는 이준석보다 인요한이 정치를 더 잘해요. 일반적인 정치인보다 인요한이 최근 들어서 이 혁신위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보여주는 물론 뭐 인요한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들이 메시지를 내고 표정, 온몸으로 국민 앞에서 연기를 합니다. 이 숨길 수 없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질이라든지 이 뭐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제가 뭐 여러분들 앞에서 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표정이나 언어나 모든 게 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요한의 인격이라든지 정치적 어떤 기교 또 정치적인 노선 이런 부분들이 꽤 정치를 처음 하는 사람치고는 꽤 잘한다라고 평가할 만합니다. 이 이준석과의 대비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준석은 결정적인 실착을 한 겁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그렇습니다만 이준석은 이렇게 해서 젊은 층 또 이 민주당 측의 어떤 지지를 일부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반윤석열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마 신당을 만들게 되면 민주당에 더 큰 타격이 갈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일부 지금 생존 때문에 이렇게 몸부림친다. 뭐 어제도 찔찔 울고 이랬는데 생존이 가장 급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강퍅한 이런 행동을 보이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이게 확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엇 때문에 신당을 만들고 무엇 때문에 반윤석열인지를 국민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또 무엇 때문에 민주당에 기웃거리고 민주당 지지층을 끌어 뭐 안아보겠다. 반명과 손을 잡겠다고 하는지 아무런 명분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전혀 확장성이 없는 겁니다. 이준석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당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도 자기도 알고 지금 무소속으로 대구에 나가는 게 과연 이게 승부가 될 건지도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감정이 아직까지 이걸 중화시킬 수 있는 인격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강퍅한 이런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준석은 이제 정치적 밑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준석 이 부분, 인요한과 어제의 만남, 여기에서 연출된 이 정치 행태는 역시 이준석은 이제는 정치에서 도려내야 되는 수준이다. 아마 뭐 대선까지를 본다 뭐 여러 가지 이준석을 뒤에서 유승민이나 홍준표가 계속 충동질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계산을 위해서입니다. 이준석을 이용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이준석의 정치적 어떤 존재감은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소멸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이준석은 법적인 부분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그 무고 혐의, 이 성상납 그 무고 혐의와 최근 들어서 자기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그 정치 후원금, 이 유튜브 후원금을 받게 되면 이게 과거에 홍준표도 문제가 돼서 홍준표는 지금 받지를 않습니다. 이 선관위에서 정리를 해줬던 부분입니다. 이 정치인이 유튜브를 하면서 후원금을 받게 되면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농후하다, 소지가 높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이걸 하다가 지금 고발 조치가 됐습니다. 이준석이.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직접 이게 혐의가 걸려들 건지는 좀 더 정밀하게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경찰이 이 사전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보건대 이준석은 인간으로서도 또 정치인으로서도 거의 밑바닥을 보이고 있다. 양아치 수준이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인요한은 뭐 이태원 참사에 가서 두드려 맞고 이준석한테 가서 모욕을 당하고 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뭐 끝까지 이준석과 유승민, 홍준표의 손을 잡는 겁니다. 그게 인요한의 역할이죠. 정치적 계산으로 볼 수도 있고 인요한의 스타일, 인격으로 볼 수도 있고 진정성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국민들이 판정을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어제 인요한과 이준석 사이의 이 대화를 보면서 이준석은 쓰레기구나. 인요한은 정치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을 잘하고 있구나. 어제 이준석의 이 태도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쾌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광안리에서 펼쳐진 그 뭐 장대하다, 뭐 정말 경이롭다, 그 불꽃 축제 스케일도 큽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참 그 불꽃 축제와 함께 지우고 싶은 기억입니다. 어제 이준석의 이런 오만하고 이 모욕하고 테러에 가까운 이런 정치 행태. 송재TV 댓글에서 가끔씩 이준석은 이제 그만 거론조차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요한과 이준석의 이 대비되는 모습에서 우리 정치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정치를 소멸시켜야 하고 도태시켜야 하는지가 분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